이화금이랑 이시초왕이랑 두 개 고르신다면 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화금이죠. 둘 중에 어느 걸 선호하시나요? 1000% 이거죠. 애니몰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몰로 DK입니다. 그냥 따라하면 되는 수초왕 벌써 한 2-3개월 가량이 지났는데 그동안 사실 좀 방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요 관리도 안되고 요렇게 있는데 요것들을 오랜만에 정리도 하면서 방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이아웃은 초보죠. 원래 유목만 있으면 유목이 99% 하고요, 0.5%의 열정과 0.5%의 실력으로 완성되는 유목이 다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보왕이라고 했고요. 방치를 하면 저희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끼도 굉장히 많이 끼고요, 환수도 안 했기 때문에 수초 색들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웃자랄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가려진 친구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여기 타이거 로토스 레드 같은 경우에 우리 잎사귀도 크고 빨갛게 자라야 되는데 잎도 굉장히 작고 색도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을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가려진 타이거 로토스 그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려진 곳 없이, 그리고 좀 보기 편하게 트리밍 간단하게 해볼게요. 예,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일단은 왜냐면 음성 수초가 거의 주로 이루고요. 저는 초보 수초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어쨌든 뭐 이 유목 레이아웃이나 이런 틀은 기본적인 틀은 10분 만에 끝났고요. 근데 이제 물 채우고 뭐 또 수초 심고 이러다 보니까 한 30분은 솔직히 걸려져. 예, 30분. 제 생각엔 30분 초보 수초왕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아메리칸 워터 스트라이프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미 뿌리가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톡 이렇게 해서 뽑히거든요. 예, 빼주겠습니다. 네, 요거만 뺐는데 굉장히 시원해졌어요. 그쵸? 좋은 유목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큰 틀. 그러니까 하드스케이프라고 그러죠. 예. 큰 틀 만드는데 진짜 10분이었으니까 유목들. 유목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유목이 좋아야 됩니다. 99%가 예. 유목이 다 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이거 로토스 레드가 잘 자라지 못하고 빛도 못 받아서 요거는 이제 빛을 받게 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냥 톡톡톡 하면 뽑혀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게 있었는지 잘 안 보이던 이쪽이 잘 보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보시면 라지 하이그로필라가 뒤쪽에 있고요. 타이거 로토스 레드, 그 다음에 피나티피다가 있고 타이거 로토스 그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원하네요. 이것도 유경수초기 때문에 여기 뿌리 다 안 심고 이쯤 돼서 잘라주시면 돼요. 버릴게요. 저건 요 부분 요렇게 해서 그냥 심으시면 됩니다. 줄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네요. 일단 1차적으로 좀 심었고요. 어색한 부분은 그냥 비슷한 질감의 돌 하나만 넣어줘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한번 넣어볼게요. 돌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좀 있죠? 네, 이렇게 마감하시면 되고요. 돌 쓰실 때는 항상 질감 비슷한 친구들로 써주시고, 사실 이거는 트리밍보다는 약간 구조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 조명 위치를 옮겨줬는데 수초들의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조명 위치도 이렇게 되면 조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되고, 아까 좀 갑갑하고 답답하고 약간 예를 들면 물고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간단하게 이렇게 어항을 또 살려봤습니다. 이게 지금 색깔이 왜 이런지 알아요? 최근까지
엊그제까지 캐실 조명을 여기 세 발 달아놨습니다. 캐실이 조명이 물 그림자랑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 수초 발색 내는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윈스타 SP 모델이 여기 지금 왔고요. 저는 이 친구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액비 도징을 좀 통해서 이 피라티피다를 다시 옛날에 그 붉은 여러분들 아직도 많이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수초를 불태워 봅시다 해서 보여드렸던 검붉은 색을 다시 한번 좀 내볼게요. 그럼 완전 분위기 다를 거예요 이거. 네, 아까까지 어디 있는지 몰랐던 물고기들이 굉장히 잘 보이네요. 일단 여기 생물은 탐색 엔젤, 로즈라인 바브, 그 다음에 골든 라미너즈, 네온 드워프 레인보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초왕이랑 두 개 고르신다네요. 뭘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이화금이죠. 약간 요거는 좀 물속 같은 그런 느낌, 비오토 왕 같은 느낌인데 이화금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화금이 같은 네이처 느낌 나는 거를 상당히 더 좋아해요. 푸릇푸릇하고 약간 어두운 거보다는 저는 당연히 이화금입니다. 네. 둘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시나요? 100% 이거죠. 우리 왜 같이 유튜브예요? 아, 그러니까 다른 게 좋잖아요. 100% 이게. 저는 이화금이는 제가 채팅도 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보기도 했지만 큰 감흥이 없어요. 이화금이나 네이처 아쿠아는. 아,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건 소름이 돋습니다. 거칠고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보셨을 텐데 유목들이 최초 세팅했을 때랑은 다르게 추가됐습니다. 비교되시나요? 짠! 네, 유목이 굉장히 작고 심플하게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렇게 좀 추가를 했거든요. 훨씬 더 웅장하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어항의 매력은 불을 다 꺼놓고 이 어항 앞에서 물멍을 할 때 정말 그 물 속 안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어두컴컴하고 막 명암이나 이런 거 자체가 그런 어두컴컴한 느낌이 상당히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렇게 세팅했던 수조는 한 10분 만에 이렇게 또 리모델링이 되고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수초왕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 세팅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더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들, 수초가 더 좋아지는 모습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Animal Law TV